콜백스 관련 첫 번째 수업입니다. Why do we need callbacks죠? 예. 이 수업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 과정이에요. 콜백은 JavaScript, JS 고급 과정.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Lambda.js라든가 RxJS라든가 혹은 뭐 Functional Programming, Programming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 몇 가지 사전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강의들 비디오가 한 두 개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비디오 있는데 Pack Your Callbacks, A New Spec for Streams라고는 제레미 런더의 요 비디오 유튜브에 있어요. 영상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스톨츠가 직접 강의한 것도 있어요. 콜백 헤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콜백 헤븐 안드레 스톨츠 요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좀 이거 JS 콜백 헤븐 요것도 아마 비슷한 강의 싶은데 요것도 같이 미리 보시고 다음 수업 2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다시 세 번째는 이거 고급 과정이니까 Lambda.js나 RxJS나 이런 것들 다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Functional Programming, JS Functional Programming 수업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커리큘럼에서 보면은 이 수업이 지금 콜백기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 수업 이 수업입니다. 그죠? 요즘 안 나눠놨군요. 빌로 해서 타입스크립트 콜백하고 요걸 복사해서 사이클 JS와 콜백 수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누게 됐습니다. 둘 다 분량이 거의 10시간 분량이에요. 유료 강의고 M57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죠. 자, 중등 4년차 수업이니까 상당히 고급 수업이고 그러니까 이전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공부를 다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콜백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수업입니다. 콜백이 뭐냐는 건데 요거 뭐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콜백은 is a 해야 되겠다. spec이지 not framework 라든가 work 라든가 or library or language 아니라는 거죠. 프레임워크라 그러면은 앵귤러 같은 게 앵귤러 리액트 뭐 뷰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워크이고 라이브러리라 그러면은 펑셔널이니까 뭐 아니죠. 람다 JS라든가 RxJ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러리가 되죠. 그리고 랭귀지라 그러면은 엘럼 지금 콜백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언어들을 몇 가지로 뽑으면은 하스칼 이런 것들이 뭐 랭귀지 되는데 콜백은 스펙이란 말이에요. 스펙이지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라이브러리도 아니고 랭귀지도 아니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느냐니까 콜백은 스펙 이거 and between language라고 할까요? language라기보다는 function이라고 function and library와 뭐 and 넣을 수 있습니다만 function과 library의 중간에 있는 것이 콜백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콜백을 적용을 해서 we can use callbacks to write library or framework. 그리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네, 그게 callback이란 스펙.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We will use callbacks 어디 쓸 거냐 하니까 to code 우리 코딩 엑서사이즈
exercises from 그러니까 칼리지 원 코스죠. 칼리지 원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기 보면은 코딩 실습 있잖아요. 코딩 실습에 보면은 여기 뭐 코딩 실습 지분 프로젝트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은행도 만들고 시청 도청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요걸 다 콜백 프로그램 그래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오픈에시 프로젝트 교육도시 프로젝트 그죠? 교육도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도시 교육도시를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 콜백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이 콜백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기 보면 Creating Your Own Utilities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Getting Started, Callback Getting Started. 구글링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Callback Getting Started 검색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것을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콜백을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한 게 있어요. 시범적인 콜백 누가 했느냐 하니까 스톨츠 본인이 한 겁니다. 스톨츠 본인이 used showed how to apply callbacks to current library.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콜백을 적용해서 to generate라고 할까요? new library. 새로운 라이브러리로 바꾼수는 콜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바꾸는 시범을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콜백 베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콜백 베이직스 아마 구글링 검색하시면 또 바로 뜹니다. 이것도 구글 서치 구글 콜백 베이직스 하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콜백 베이지스 해서 요거는 콜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실제 엑스트림이라는 데다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뭐가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하나씩 다 볼 겁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소스 팩토리, 뭐 싱크 팩토리 등등 있는데 요것들 하나 빠짐없이 있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index.js 파일 보면은 요 소스 코드가 나와 있어요. 요것들을 같이 한번 쭉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급 과정이라서 요게 current library extreme이죠. extreme뿐만 아니라 그래서 콜백을 쓰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람다라든가 람다.js라든가 rx.js라든가 뭐 underscore라든가 뭐 로데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콜백 스타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콜백 스타일. 콜백 스타일은 뭐냐? 옥반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과 콜백 스타일의 차이점이 뭔가? 왜 콜백 스타일을 우리가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콜백 스타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기존에 뭐 앵귤러나 이런 뷰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나 신선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콜백 스타일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 커리큘럼 코딩 실습해 보면 코딩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뭐 교통 물류부터 해서 뭐 세계 전체 세상 전부를 다 프로그램으로 작성 코딩해 보자는 건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쓸 도구 오아시스라고 하는 다섯 가지 도구를 우리 쓸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백 스타일입니다. 콜백 스타일이 바로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 패턴이죠. 스타일 오아시스 중에서 하나의 S. 여러분 오아시스란 말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여러분 수업이 아닙니다. 오아시스란 말 처음 들어봤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 수업이 안 맞아요. 이 수업은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고급 과정입니다. 콜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만은
콜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되었나? 그런데 콜백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고, 우리가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스톨츠에게 만들고 물어보면 돼요. 여기가 GitHub가 아니고 Git죠. CycleJS, CycleJS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물어보면 뭐 스톨츠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스톨츠죠. 스톨츠뿐만 아니라 다른 브루코라든가 정말 정말 훌륭해요. 이 친구들 정말 코딩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내가 도대체 니들은 코딩을 언제부터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형! 이러면서 대개 8살 이전에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픈에시 캠퍼스는 유치원 과정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코딩 유치원 3살, 4살 때부터 코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유료 강의예요. 지금 이 강의도 유료 강의이고, 유료 강의 중에 일부를 지금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여기 있는 유료 강의들을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그 유료 강의의 수입을 통해서 나머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것 다 무료 강의잖아요. 무료 강의들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3살부터 8살까지 다 코딩할 수 있는,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코딩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공학 제반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